왜? 어? 가졌네? 가졌었네. 안 가졌나? 아, 아니, 어떡해. 무릎을 안 대는 게 없을까? 그죠? 아, 언니, 근데 내가 어제 신세계를 봤다? 어, 영화? 응. 이거야. 그 언니 집에 영화 평생 소장으로 돼 있으니까. 신세계? 어. 할 때 심심할 때 와서 봐. 대박일걸. 어? 현미야. 응. 택시 탔어? 응, 잘 가고 있어. 어디쯤이야? 언주로. 언주로? 아 무슨 의자도 대부 의자야 대부. 아니 대부. 그러니까 그 완전 마루프라던 의자. 뭔 일 있으면 전화해. 알겠어. 어 조심히 와. 응. 응. 너무 처음 보는 그림이다. 진짜 그래, 너무 처음. 와, 대박! 수박! 오, 시원해. 안녕하세요. 어머, 이 자유로운 영혼, 선미 씨 너무 멋있다. 털털해. 오, 계란을 살까 말까. 계란이 6개짜리고. 어, 케찹. 어, 네. 한 입씩 사요?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근데 누가 알아볼까 봐 그 걱정은 없었어요? 그냥... 알아보면 그냥 알아보는 거고. 아, 그래요? 네. 막 알아봐도 사실 뭐. 저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. 그 유빈 언니랑 밥을 먹고 있었나? 그랬는데 옆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밥 먹고 있는데 어, 저 원더걸스 선미 그래, 유빈 그런 거 많지. 아니 이러면서 술병을 막 들고 딱 제 옆에 앉는 거예요. 에이.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오! 와 멋있다. 다시 먹고. 오! 나 이렇게 못해. 네. 네. 와, 저걸 다 들고 가신 거예요? 집들이 선물. 저희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네. 선민이. 응. 야, 뭘? 뭐 언니 집 되게 좋소. 선미야, 네 집이야. 어? 네 집. 우와. 야, 뭐 이렇게 많이 사와. 좋다. 사실 그 집을 이사할 때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든 그런 게 있었어요. 있었는데 대출도 알아보고 누구한테 빌릴까 생각도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아유 안 되면 그냥 살아야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통장으로 이렇게 거액의 돈이 들어오더라고요. 선미 이름으로. 그래서 와. 와. 선미 이름 나타나다. 뭐야. 그래서 야 너 또 돈 잘못 보냈다고 계좌번호 확인하라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선미가 딱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언니 지금 언니 힘든 거 안다고 지금 당장 언니한테 집을 사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그리고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건 자기 부탁이라고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. 내가 살다가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선미야 멋있다. 아, 야 이게 무슨 지금 세상에 이게 보는 게. 아,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매니저가 얘기를 안 했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때 발리였어요. 딱 기억이 나요. 언니가 막 통화하는 거나 이런 걸 이렇게 막 듣고
찾게 되잖아요. 근데 언니가 아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냥 저 보증금은 또 다시 돌려받아. 근데 그렇죠? 근데 뭐 돌려받을 생각은 없고. 맞아. 아유 그래도 끝까지 봐. 아니 그렇지 그렇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. 아 그리고 또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언니 나 광고 이거 하나도.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볍게 리버로 가볍게. 야 안 무거웠어? 어? 여기 멸치칼국수 먹어야겠다 오늘. 어 나 집에 계란 떨어졌는데. 어 통했네 그러면은. 아 나는 계란 살까 말까 하다가 샀거든.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하네요. 언니가 냉장고 그거 시켜줄게. 그래. 욕하지 마. 따라라라라. 오! 깔끔하다 세상에. 정신 안 차리려고 그냥. 소주 있어. 술. 왜? 우리 집부터 나와서. 계란 여기다가 놔두는 건가? 어. 진짜 소름. 나 계란 없어가지고 계란 사러 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거든. 소름. 진짜 대박 사건. 다시 한번 소름. 대박 사건. 이건데 이건 냉동실에다 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. 그러면 앉아. 이제 앉아. 아? 그건 좀 해봐. 그 우주방 좀 들어가봐. 우주방? 우주방 대박이다. 우주방이 뭐야? 아, 저 커튼이. 잘 달아놨구나. 그게 어두워가지고. 아유. 아니 어두운 게 아니라, 아 빛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. 이거 뭐야 이거? 아 나 언니 나 자도 돼? 자자. 아 나 너무 너무 편하다. 별 커튼. 아 매니저랑 침대 둘이 누워 있는 거 그 인기다. 언니 어? 회전해야 된다며. 내가 저거 멸치칼국수 끓여줄게. 콜. 내가 그거를 해주려고 계란을 사온 거야 사실. 그래? 응. 자 보자. 여기 딱 있네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 여기. 원래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쟨 뭐야?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TV를 보러 그냥 자기 맘대로 와요 그냥. 근데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선미 집에도 TV를 보러 가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뭐 즐기고 있더라고요 자기 삶을. 그러니까 제가 선미가 요즘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스타일리스트한테 엄마라고 부르거든요. 저희 우리 다 가족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자꾸 요즘에 아빠라고 해가지고 고민이에요. 사람 많은 데서 아빠라 그래가지고. 언니 나 지금 방금 막 그거 멸치칼국수 끓이려던 참이었어. 재밌다. 다 이시거든요. 그래요? 나 살까 말까? 근데 계란 사왔어. 이건 뭐. 집이 얘들아 여기가 컴퓨터가 아니야. 얘들아 듣고 있니? 나 누구랑 얘기하니? 어? 아 그러니까 TV든 보는데 여기가 얘들아 어? 듣고 있니? 멸치칼국수. 언니 어제 또 과음을 또 그렇게 과하게 하셔가지고. 아 내가 라면을 끓이고 나중에 뭐가 있대. 그 특식을 해줄 거야. 어 내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. 근데 셋이 먹는데 라면 그릇이 좀 작은 거 아니야? 그러게. 아, 냄비가 이거 한 개밖에 없더라고. 아 혼자 사니까. 네. 아, 그럴 수 있지. 아 진짜 맛있겠다. 이렇게. 상 좀 필까요? 저 집에 상 상이 없어요. 사서 먹어야 돼요. 뭐라고요? 사서 그 미국식으로 먹어야 되는데. 미국식으로 스타일러? 컵에 우리 컵라면 같이 컵을 달아서. 컵 하면 설레. 그래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. 나도. 짜잔. 나 처음 먹어봐. 어? 해장해야 되니까. 진짜 리얼 처음 먹어봐 이거. 아 너무 조금 먹는다. 빨리 먹어, 언니. 천천히 빨리. 맛있네. 어이, 면치기 잘하시네. 아니, 예조님 해장해야 된다고 해가지고. 예조님 해장해서 내가 닭보네. 너무 맛있다. 때리
때리고 싶죠? 안 돼요. 선미 씨도 처음 뭘 먹는 것 같아요. 드시긴 하네. 라면 잘 끓인다. 이거 먹어. 회장아. 아, 먹어봐야겠다. 맛있나 보다, 저거. 아, 국물 대박. 야, 이게. 좋아, 회장이 되는 것 같아. 응. 너무 시원하지? 응. 난 다음 거 해줄 거지. 알았어. 너 뭐. 아, 이게 국물이 좀 필요해. 다음 요리가 있어요? 내가 미국에서 항상 저거 칼국수를 끓여 먹으면은 모자랐어, 양이. 그래가지고. 아~ 잘한다, 잠깐. 잘한다. 죄송합니다.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. 샤브샤브 집 좀 다녔어. 냄새는 좋은데요? 자! 흡사. 저 이거 몰랐는데 이거 해 먹어봐야겠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먹어봐. 맛있어. 진짜 맛있을 거야. 마치 흡사 내보시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 맛이네. 맛있지? 대박. 이거 야, 갑자기 귀가 아파. 소름 끼쳤어. 예상한 맛이지만 맛있다. 잘했네. 바닥에도 안 눌러붙었어. 그치? 응. 이게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양이 부족하면 그러네. 이게 서서 먹는 것도 재밌다. 아유,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이게 진짜 간단한데 안 내면 거 가위 가위보. 설거지. 아, 또 설거지도 걸렸어. 자비는 없다. 이 뭐 요리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해. 아, 배불러. 근데 이거 배 되게 힘들다. 선미 오늘 1일 그거야? 어, 나 1일 우렁낚시. 아, 우렁낚시야? 너 같은 우렁낚시 있었으면 벌써 데리고 갔어. 그럼 나 데려가. 어? 어? 너 곧 안무 연습실을 데리고 갈 거야. 걱정하지 마. 선미 언니가 해줄게. 언니, 다 했어. 아이고, 이거 다 했네. 이거 너무 살림 잘하는 게. 나도 어릴 때 했던 게 있어가지고. 언니, 나 좀 잘래. 가자, 미아, 가자, 가자, 갑시다. 가자. 재밌다. 매니저 집에서 있다가 스케줄 가는 거 웃기네요. 어지러워서 아, 졸려. 지난번에 연습했던데 찾아가 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찾아. 찾아. 데리고 왔어요. 어? 저희 징징이 데리고 왔어요. 야, 얘 다리 봐라. 오, 멋진데. 왜 이래, 왜 이래? 아, 참 차. 야, 아니 이 너무하잖아. 선배 이거 하고 해. 하고 하지. 괜찮은데? 아니야, 이거 해야 돼. 너 더 이상 멍들면은 계속 화보가 있으니까. 아, 몸 차려 이제. 응? 됐죠? 아파? 아. 우리 어? 아니야. 안 풀린 거. 너무 말랐어. 너무 말랐어. 허벅지에 맞을 것 같아. 갈 때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느낌이다. 여기 간격이 있어 다가가는. 무릎 아파? 아니 무릎이 더워. 아 무릎이 근데, 더워? 안 운동하지? 얘한테 다가가서 이렇게. 아 그 또 왜 건너편? 흘러 내리고 더우니까. 우리 연습합시다. 아 근데 맨바닥이 저러면 너무 들지.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. 볼륨. 소리 올려.
그치, 그 정도 나가주면 돼. 네. 잠깐만, 5분만 쉴까요, 우리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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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그래. 이거 먹어. 이게 물이야. 왜? 가졌네? 가졌었네. 안 가졌나? 아유, 어떡해. 결국 가졌네. 아이고. 아니, 어떻게 선미 거는 무릎을 안 대는 게 없을까? 그죠? 잘해야 되는 거. 그러니까 제가 또 무릎보도 안 하는 게 이제 무대를 하려면은 아픈 게 무뎌져야 되는데 보호대를 하면은 안 아니 근데 이게 상처가 나면 무대 어떻게 서요? 그냥 서요. 그 상처 나면 안 되지. 뭘 돌려야 돼? 내가 너한테 딱 맞을 만한 걸 사왔어. 뭔데? 아 무릎 보래. 고마워. 얇게라도 쓰라고. 안 크지? 응. 딱 맞네. 와 위로 더 먹는 거 봐. 너 연습할 때 이렇게 자꾸 높은 거 신다가 발목 또 언니, 나와. 언니 나 구두 신고 해요. 그니까요. 너무 속상하죠. 선미야 근데 잠깐 아이디어 하나 있어. 뭐요? 뭐요 뭐요 뭐요? 그 맨 마지막에 부흥하는 자리 있잖아. 응. 선미야 진짜로 너를 붕 띄우는 거야. 빨리 빨리 빨리. 나 그만 뜨고 싶어. 그만 붕 뜰래. 나 계속 떠. 아니야 근데 팬분들은 너 붕 뜨는 거 진짜 좋아해. 아니 나 화려한 주인공 이것도 붕 떠서 날아왔고 와. 시간이 네. 아니면 붕 떠서 가시나 때도 현수 오빠가 안 쳐주고 그렇게 해봐봐. 한 번만 나는... 해봐봐. 5, 6, 7, 8, 쿵. 아, 야! 쿵. 아, 야! 아니야. 아, 그래, 이게 아니네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 옷으로 날려 보내는 거 아니지? 아, 이거는 약간, 어? 약간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는 지금 그 느낌이야. 근데 저 얼굴 근육이 경직됐어요. 안 돼, 안 돼. 이렇게. 굴리는 거 제대로 춤을 추다 센터가 바뀌네요, 선미 씨. 마킹이 없어서 그래. 그지? 내가 마킹이었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한 거지. 그러니까 이거 쿵 앉은 거부터 해보자. 냉정한 보이지? 이런 거 해줘야 돼, 냉정하게. 맨발로 할래. 바로 퍼? 어? 바로 퍼. 맨발 톤. 오, 나 정면으로 처음 봤는데 진짜 멋있다.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, 희주 씨가. 아우 다리가 나만 하질 않는 무대. 저런 무대 어떻게 서? 아이고, 어? 어? 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이거보다 더 심해질걸? 아유, 몇 번이고 그냥. 시퍼렇게 되겠지, 이제. 아물면 또 상처 생기고.